여기 수원인데요. 직진 차로가 여러 개 있네요. 예, 직전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아, 119 구급차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못 하고 있네. 아니 좌회전해. 아니 차들이 비켜줬어야지 저기를. 와. 119 구급차가 교차로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차들이 그 직진한 차들이 잠깐 멈춰주면 갈수 있는데. 에이. 교차로에 긴급 자동차가 있거나 또는 교차로에 접근해 올 때는 교차로에 들어가지 말고 비켜줘야 돼요. 아, 이거 좀 심하다. 저기서 요요요까지 하고 있는데. 예. 저 보세요. 저 계속 가잖아. 계속 가잖아. 계속 가. 예. 요새 요차가 멈춰주니까 요차 멈추니까 이제 지나갈 수 있었네요. 예. 에이, 참.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거. 며칠 후에, 이틀 후인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뭐야? 구급차야? 구급차? 차들이 다 멈추네? 멈추네? 아, 두대 지나 저 뒤에 멈추네. 요차 긴급 자동차인가요? 레카. 긴급 자동차인가요? 아닙니다. 레카는 긴급 자동차 아니에요. 단지 예. 영업을 한탕 빨리 잡기 위해서 늦게 가면 2등을 가면 놓치니까 용달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레카에게는 양보 안 해주는 분도 계세요. 예, 양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비켜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여기도요. 지금 예, 지금 이 차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비켜주면 못 가죠. 근데 이 차가 무리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무리하게 지나가면 사고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은 내가 비켜줘야 될 의무는 아니지만은 예, 아이 그래, 알았어.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아, 참 희한해요. 아까 119 구급차는 양보 안 해주고, 레카는 양보해 주네요. 그렇게 글을 올리셨네요. 둘다 수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